진실된 사랑은 일생에 몇 번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으나 순간적인 사랑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인스턴트 사랑이나 뭐 그 원나잇 사랑이나 이것도 다 사랑이야. 순간의 사랑인데 진실된 사랑까지 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니까. 성장 배경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틀린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좋은 감정으로 처음 시작을 했지만 각자의 스타일과 이게 다 다른데 그게 어느 정도 가까이 가서 아 우리 둘의 어떤 미래를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고 계약하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약속을 하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의견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살짝 가슴 설레이는 사랑으로 어떤 우리 젊은 친구들이 뭐 진실된 사랑을 꿈꾸는 것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의 시작점이라기보다는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점이나 이런 거. 그럼 그 진실된 사랑은 그 굉장히 힘들어. 그 노력하는 게 없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합의하는 게 없으면 진실된 사랑을 지키고 유지해 나가기가 힘들다니까. 내가 누군가가 있는데도 또 저쪽 보면 어? 저 사람이 내 진실된 사랑인가? 하는 의심이 항상 드는데 뭐 항상 가슴 떨림이 오는데 뭐 우리 진실된 사랑은 막 같이 생각하고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노력과 포기와 희생. 아 그럼 나는 그게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. 그게 없으면 관계가 오래 지속하기가 힘들어요. 근데 또 결혼까지 하고 평생 가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가슴 뛰는 호기심과 쿵쾅쿵쾅 살짝의 떨림이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내가 아 이게 진실된 사랑인가 라고 생각을 자꾸 해버릇하면 그 버릇이거든 생각하기 나름이거든. 그건 순간의 감정인 거고 그 컨트롤이나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면 힘들어지지 관계라는 게.